아이고,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새로운데, 여기. 아니, 오늘 날 왜 부른 거야?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가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세상에 오라! 뭐, 몇 년도야, 이거? 아, 이 정도면 설민석 선생님 불러야지. 이거 역사 속으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를 사랑하는 남자, 빵규. 사진을 찾으러 출발! Go, go, go! 어머니, go, go, go! 안녕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아버님 여기 아세요 혹시? 여기 아세요 아버님? 여기인데. 어, 알아요? 응. 거기? 거기죠. 거기라는 거죠? 여기가 거기래요. 어? 뭐야 이거? 시장이 있네요 여기. 통진시장. 여기 한번 가보자 우리. 여기 어때요? 통진시장 이리로 가면 돼요? 아 잠깐만 피부가 안 좋은데 미스트 좀 하고 갈게요. 수분이 부족했는데 피부에. 시장이 어디 있지? 어 여기네요. 여기네 맞았다 맞았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옛날 몇십 년 전에 공사하기 전에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처음! 여기서 이제 통진시장을 홍보하는 일을 할 거예요. 아 홍보를 하라고?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가시죠. 홍보하러 출발! Let's go! 시장이 어마어마하네. 아니 이 시장이 옛날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어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한 몇십 년 전으로 온 것 같아요. 오 떡이다 떡! 떡 떨고 계시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저기 뭐 아주 쫄깃쫄깃해 보이네. 이 떡은 찰보리로 만든 떡이에요. 찰보리요? 네. 아 우리 떡집 사장님이신가 보다. 아 아니고요. 저는 창인의 부회장이에요. 부회장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제대로 얻어 걸렸네. 아니 부회장님 김포에서 이 통진시장은 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네 네. 여기는 66년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역사 깊은 시장이거든요. 66년이랍니다 여러분들. 66년. 우리 회장님이 썰어준 똑이나 하나 먹고 힘 좀 얻어야겠다. 회장님 똑 주세요. 똑 주세요. 우리 쌀로 만든 떡이에요. 하나만 하나 재워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쌀로 만든 떡입니다. 어 정말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정말 제대로 떡이네. 제대로 떡. 천연 보리로 만들어졌잖아. 이보다 더 맛있는 건강식품 없다. 좋아. 떡을 먹었으니까 제가 열심히 홍보하러 가겠습니다. 가자. 야 여기 또 배추네. 배추 또 겨울하면 또 김장 아닙니까? 배추 샀어요. 배추 샀어요. 우리 통진시장 자랑 좀 해주세요. 통진시장이요? 네. 농사 짓는 분들이라 순박하고 농이 많다 그러죠? 인심도 좋으시고 그냥 말 잘하면 그냥 배추 그냥 드립니다. 야 우리 아버님 어머니 요거 잘하면 배추 공짜로 준대요. 자 우리 이렇게 되면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광고 하나 찍자 우리가. 아 우리 누나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아우 김장 해야 되는데 우리 누나가 아 김장 해야 되는데 배추 어디서 사지? 잠깐! 배추! 통진시장! 누나 정수리 왜 이리 이쁘게 생겼어? 왜 그래? 멋있었는데? 누나 진짜 이쁘게 생겼다. 아니 나 세상에서 정수리 이렇게 이쁜 여자 처음 봤네. 아니야 너무 예뻐. 자 그럼 갑니다. 연기 원테이크 하이! 아우 나 김장해! 여러분들 배추 살지는 통진시장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통진시장 장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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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어, 이 누나 있으면 우리 코미디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 젊으신 우리 커플인지 부부신지 안녕하세요. 어, 우리 김포시에서 왔는데요. 인터뷰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예스 동지. 오케이. 두 분 어떻게 연인? 어, 결혼하신 지 몇 년? 하나, 둘, 셋. 13년. 아니, 어떻게 김포 시민분들이세요? 아니요, 여기 할머니 생신이라서. 할머니가 여기 사셔가지고 예전에 여기 많이 왔었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왔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 진짜? 우리 통진 시장 어렸을 때부터 자주 오셨고. 네. 우리 증조 할머니도 계시고. 네. 통진 시장 자랑 좀 해주세요. 통진 시장은 가격도 저렴하고 먹거리도 많고 다들 친절하세요. 와. 다 어머니 같으시고 자주 옵니다. 그래서. 야, 말씀 너무 잘하시네. 그러면 우리 아내 자랑 좀 해주세요. 이쁘고 착하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에게 너무나도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두 분. 할머니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할게요. 할머니 하면서. 할머니, 88번째 생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오래오래
통진시장에 그 좋은 기운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100살 그 이상으로 장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I love you! 네, 오늘 66주년을 맞은 김포의 통진시장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통진시장은요, 국제시장, 전통시장,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시장입니다.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김포 통진시장이니까요, 언제든지 함께 하십시오.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김포 통진시장, 영원하라! 통진시장 호동엔 펑크.